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특색 있는 학교가 미래 인재에는 더욱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IT 분야에서 실무 경험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안 더우세요? 좀 덥긴 한데 네. 저 오늘 누구 닮지 않았나요? 전현무? 전현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아실까요? 스티브 잡스 모교구나 오늘. 스티브 잡스 모교는 아닙니다. 애플비스쿨? 애플비스쿨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해주세요. 어느 학교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바로 우드사이드 프라이어리 스쿨입니다. 와. 미란다 쌤은 네. 캘리포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할리우드? 할리우드? 네, 그리고 비치? 해변, 해변 네. 너무 좋죠. 또 어디 생각나는 데 없으세요? 스무고개인가요? 그러면은 이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아실까요? 애플, 구글? 네, 어디가 생각나세요? 실리콘밸리하고 관련 있는 학교인가요? 그쵸.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한 실리콘밸리와 네.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네. 무려 IT 특화 와. 학교입니다. 저 이런 학교 상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실리콘밸리에 붙어 있는 IT 특화 학교. 네. 있었네요.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그럼 구글이랑도 진짜 가깝겠어요, 본사랑? 네, 말씀하신 구글하고도 한 20분? 21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와, 엄청 가깝다. 진짜 가깝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랑도 정말 가까워요. 스탠포드? 스탠포드 대학교. 와. 그리고 UC 계열 학교랑도 정말 가까워요. 차로 고작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너무 매력이 넘치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탠포드 진학을 꿈꾸거나 아니면 IT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네. 이 학교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학생들이 실제로 실리콘밸리로 나중에 취업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학교일까요? 그럼요. 네. 이쪽 기업들로 진출도 많이 하고 조금 이따가 말씀 더 드리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업들과 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아, 이거 우리 애들 보내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 샌프란시스코랑 가깝다 보니까 공항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겠어요. 네, 공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하고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거기 직항도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네. 아, 제가 가고 싶네요. 여기 학교 견학도 갈 겸. 네, 네. 소중한 개발자님도 모셔오시고요. 그러니까요. 웬일로 캘리포니아로 워크숍 가다고 안 하시네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하던 참인데 그래요?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제이쌤. 네. 이 우드사이드 프라이어리 스쿨 어떤 학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랭킹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미에서는 57위인 학교고요. 네.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보딩스쿨로 7위인 학교예요. 스템으로는 상위 6% 안에 드는 IT 특화 학교입니다. 이렇게 특징 뚜렷한 학교가 전 사실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종교는 카톨릭 같네요. 카톨릭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에 보나요? 필이 있죠. 그런가요? 네. 학생 수는 300명대 후반이네요. 규모가 네. 아주 크진 않은 사립학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대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비율이 1.6에 가깝네요. 진짜 수업당 선생님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소수정의 수업이네요. 졸업생 리뷰를 봤는데 네. 카페테리아 셰프들이 학생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알 정도라고 그래요? 하니까 얼마나 좀 친한지 감이 오시죠? 교직원들하고 다 친하구나. 네, 이 정도 규모의 학교에서는 서로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잘 형성되잖아요. 그쵸, 장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소심한 학생들도 쉽게 적응하고 활발한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 같습니다. 그렇죠. 또 리뷰에서 보니까 이제 IT 특화학교인 것만큼 스템이나 IT 관련된 커리큘럼이 많더라고요.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인턴십도 할 수 있고요. 이거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할 수 있구나. 네. 대학 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리서치도 하고 일도 하고. 네. 네. 그럼 프라이어리에 입학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올까요? 그 블레어 떨어지셨다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네. 네. 여기 한번 전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캠퍼스도 네.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좋아요. 이 학교 캠퍼스가 좀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진짜 보니까 캠퍼스가 꼭 리조트나 산장 같아요. 그쵸. 그래도 네. 내부 시설은 네. 꽤나 학교스러워요. 맞아요? 네, 반전 매력이죠. 아, 이게 아까 보여줬던 사진 건물인가 보다. 아기들 네. 너무 귀엽네요. 귀엽네요. 네.
여기는 공연예술하는 곳이에요. 시설 멋지죠? 멋져요. 선모 건물은 짐인가 봐. 학생들 스포츠 잘하나 봐요. 상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요. 네. 4번은 채플인 것 같고 5번은 스퀘어네요. 학생들이 여기서 모여서 졸업식 하겠네요. 하늘에서 본 학교 뷰가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멋있어요. 이번에는 클래스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클래스룸인데요. 내부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르죠, 겉하고는. 학부 같아요? 네. 완전이에요. 네. 깔끔하네요. 여기가 다이닝홀 그리고 네. 스튜던트 센터인데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리고 네. 학생들이 텃밭이 있는데 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아 정말? 네 여기 급식 재료로 사용도 한다고 하네요. We have a garden on campus that actually feeds into our cafeteria. There are even chickens and geese on campus.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유기농재료까지 완전 유기농이네요. 여기 샐러드바 보니까 또 레스토랑 같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네. 제가 또 비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또 뭐가 맛있어요? 먹는 거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기 초코칩 쿠키가 네.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네. 맛있냐면 졸업생들한테 졸업 선물로 초코칩 쿠키를 하나씩 한 봉지씩 보내줄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때 첫 번째 학교 어디였죠? 첫 번째 학교 엔도버요. 아 엔도버. 네, 엔도버에서 하는 팬케이크였죠? 네. 네, 그리고 또 블레어도 또 이런 맛있는 게 또 있어요. 하나씩 다 유명한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학교를 그러니까요. 상징하는 스낵 같은 거? 이거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졸업할 때 이걸 기념품으로 주겠어요. 그쵸? 네, 한국 학교들 분발하세요. 멋진데요?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여기 긴 건물이 기숙사인 것 같아요. 기숙사는 보면은 네. 조금 낙후되긴 해요. 리모델링이 살짝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하네요. 네. 여기는 운동장인가 보다. 운동장 네. 좋네요. 시설이 되게 좋은데요. 네. 테니스 코트, 야구장 전반적으로 다 있네요. 스포츠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깔끔해요. 네.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수영장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와, 역시 캘리포니아답게 네. 야외 수영장. 와, 수구팀이다. 수구팀도 있네요. 수영장 보니까 네. 아 요즘 날씨도 너무 더운데 네. 바다 가고 싶어요. 아 너무 가고 싶다. 캘리포니아의 변. 학생들 데리고 주말에는 네. 외출도 시켜준다는데 바다는 안 데려가나 모르겠어요.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워크샵은 언제쯤? 저희 여기 조선경기장 한번 갈까요 일단? 확 빠뜨려버리게. 어쩌죠 여기 다이빙 금지야라서 못 들어가요. 다행이네요. 목숨을 건지셨어. 아이고. 자, 그럼 빠질 수 없죠? 캘리포니아 날씨. 날씨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미란다쌤, 네. 저는 금방 가서 날씨 네. 요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왜요? 캘리포니아 날씨를 누가 몰라요. 그래요? 낡은. 오늘 스킵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날씨는 이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님, 네.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 소개해 주시죠. 커리큘럼. 일단은 네. 학교 수준이 수준인 만큼 뭐 AP 과목, 어너스 과목 이런 거는 당연히 많죠. 그렇겠죠. 네. 학교는 필수 과목에 뭐 비주얼 아트, 퍼포밍 아트, 네.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커리큘럼에 강조를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필수 과목에 그런 게 들어있다고요? 네. 그래서 다방면의 학업과 네. 활동을 되게 권장해주고 네.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아, 이 학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실리콘밸리 근방의 학교라서 그런지 확실히 이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그렇죠. 느낌이 확 나요. 네. 또 그 프라이어리는 특별한 졸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는 특별한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12학년 학생이라면 모두가 1년 동안은 네.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본인과 네. 평소에 연관되지 않은 한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아 너무 좋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실예로는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자동차 머케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학생도 있고요. 1년 동안?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 부모님의 도움으로 네. 이제 기업 임원이신 부모님들이죠. 네. 뭔가 리서치에 참여하고 와.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네. 프로젝트를 할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친구 엄마 아빠가 일단 기업의 임원이라는 거죠? 네. 기업의 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We have obviously connections within our community. We have parents who are
vice presidents at Google or Apple or Facebook. 이 학교가 사실 고딩 스쿨은 원래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요. 동문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건데. 네. 우리 그때 봤던 1위, 막 2위 이런 학교들도 동문들이 굉장히 한 역할씩 하시겠지만. 그럼요. 이렇게 IT 특과에서는 굉장히 강한 네트워크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깔아놓으니까 또 프라이어리 클럽 활동도 또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클럽 활동? 네, 네 제가 슥 훑어봤는데 네. 흥미로운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IT 기업이 몰려있어서 그런지 단순한 코딩 클럽 이런 건 좀 흔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 비디오 게임 프로그래밍 클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밌겠네요. 네. 네. 잘 감이 안 서는 클럽이긴 한데 Fantasy Sports Club이라고 그치? 네 뭔가 싶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아니면 졸업생분들 알고 계시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역시 캘리포니아답게 서핑 클럽 있네요. 네. 아 네. 너무 좋은데요? 아트랑 스포츠는 어떤가요? 일단 아트 먼저 말씀드리면 비주얼 아트 같은 경우에 학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한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연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 갤러리 오프닝처럼 초대장도 나눠주고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네.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걸 이런 매년 해요? 매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네요 학교가.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 전시에서나 사실 이런 경험을 접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학교라는 게 되게 특별해요. 멋있죠. 네, 게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오피셜하게 초대장을 보내고 실리콘밸리에서 행사식으로 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지금 또 보니까 허그윙 아츠가 스테이지 테크 디자인도 있고 또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아트를 단순히 그냥 아트만 하는 게 아니라 IT랑 융합으로 진행되게끔 세분화를 해놨네요.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행사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열정적인 학생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사실 고딩의 맛이죠. 스포츠도 궁금해요. 날씨가 스포츠. 온화하니까 아무래도 워터 스포츠 많겠죠? 저도 그러기를 네. 사실 바라고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는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터폴로 수구 네. 정도만 있고 서핑 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을 더 많이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게요. 대입 결과는 어떤가요? 대입 결과. 네, 대입 결과가 사실 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물어보면 좀 웃기지만 스탠포드 옆에 있으니까 스탠포드 많이 갔나? 스탠포드 들어가기 네. 정말 네. 힘든 학교지만 네. 매년 꼬박꼬박. 입학생들이 있다고 하고요. 올해도 갔대요? 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명 갔다고 합니다. 훌륭하네요. 네. 또 여기 대학사 선거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명문고등이라서 그런지 스탠포드 아니어도 버클리, UCLA, USC 등 학교들 많이 갔네요,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프라이어리에서도 역시나 이 컬리지 카운슬링이 제공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부분은 네. 단순히 이제 이름 있는 네. 좋은 학교들을 추천하고 준비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개개인의 성향, 네. 목표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네, 준비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게 되게 세심하고 학교에 신경 써주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They really help students figure out what the best fit is for them, especially our international students, but obviously all of our students. So their second year on campus, students will start to meet with their college counselors and think about making sure that they're taking the right classes that are going to make them competitive, right. But then also getting involved in different activities and leadership opportunities that are going to help set them apart in the American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예, 고등학교 때부터 받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은 학교인 것 같아요. 네. 스탠포드가 또 옆에 있으니까 아,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 예로 네. 브라운 대학교에 들어간 졸업생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학생은 컬리지 프렙도 되게 잘 돼 있고 학업 자체도 굉장히 리거러스해서 AP라는 과목 보통 생각하기 되게 어렵다 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이 과목도 대학을 갈 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일반 수업하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네. 그렇죠. 네. 이 스탠포드 분에게 딱 좋은 이 프라이어리 학비 얼마인가요? 학비 같은 경우는 네. 전년도 기준으로 네. 놀라지 마세요.
78,000불입니다. 사악하다. 좀 그렇죠. 대신에 이 학교는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국제학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국제학생들도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90%까지도 받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디 끝난 분들 도전해보세요. 네. 네. 리드베이스겠죠? 그럼요. 이게 너무 좋다 했어요. 네, 안나 다를까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네. 네, 그래도 또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목표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보딩스쿨의 트렌드겠지만 네.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가지 각색의 활동에 참여하고 좀 적극적인 학생들을 원하는 게 이 학교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IT 쪽으로 뭐 아이비리그급의 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 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IT의 네. 기초 지식이 되는 것들 학문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실무 경험이나 산업 경험을 좀 갖출 수 있어서 입시 역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이쌤, 제이 점수 주시죠. 아, 드디어 그 시간인가요? 이때까지 리뷰했던 학교들 중에서는 네. 가장 특색 있고 네. 매력 포인트가 정말 확실했던 학교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요? 네. 92점 드리겠습니다. 92점? 이유는? 캘리포니아 날씨 너무 좋죠. 좋죠. 대학 진학 성과 훌륭하죠. 실리콘밸리 바로 옆에 있죠. 한국과도 가깝죠. 근데 장학금 없으면은 학비가 조금 부담이 없어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에 92점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란다 쌤 한번 점수를 아, 제 점수야? 네, 궁금한데요. 4.5점. 저는 만점이 별 5개거든요. 아, 스타로 하시는구나. 네. 왜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특색 있는 학교가 미래 인재에는 더욱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 싶고 네.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IT 분야에서 실무 경험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데 더 좋은 학교가 혹시 나중에 좀 나올까봐 그러면 5점 만점이니까 일단 4.5점 주고 시작하려고요. 어쨌든 네.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조만간 네. 별 5개를 받는 학교가 네.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네. 진행이 아주 그냥 유재석이신데요. 네. 네. 지난번 영상 댓글로 네. 리뷰를 희망하는 학교들 많이들 달아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맞아요. 네. 댓글들 또 남겨주세요. 네. 원하시는 학교 있으시면 공유도 하고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I'm 드디어 시카고 피자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이쌤은 모르고 계신데요. 저기 들어오실 거예요. 뭐예요? 시카고 피자. 드디어 시카고 피자. 이거 미란다 쌤이 시키셔가지고. 와. 와 맛있겠다. 대박. 너무 사이즈 있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뭐가 있어요? 사이즈. 뭐예요? 자자. 아 실망스럽다. 일단은 잊지 않고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